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.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.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정작 어떨 때는 이게 나쁜 죄인지 모르고 저질렀을 수도 있고, 어떨 때는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가 그만하세요. 선생님 당사자에게. 네, 죄송합니다. 극단에 재직할 때 2차례 이상의 낙태를 했고,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성폭행 후유증으로 지금 임신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데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? 사실이 아닙니다. 질문은 이제 더 이상 그만 받겠습니다. 가자. 죄송합니다.